가덕 김영춘입니다. 제 호가 바뀌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부산을 계속 몰락해왔던, 수십 년간 형편없이 추락해왔던 이 부산의 운명을 다시 활짝 좀 꽃피게 만드는 희망의 도시를 바꿔보자 라는 게 저희 꿈이고 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부산의 운명이 곧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부산이 깨어나면은 대한민국이 깨어납니다. 부산의 자부심을 다시 찾읍시다. 저 김영춘이 우리 부산의 운명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능구의 전국진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를 모셨습니다. 상대 후보들은 일찍부터 뛰기 시작했었는데 몇 달 전부터 시작했죠. 예, 좀 만나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시민들은 반응은? 여전히 지금 부산의 여론 지형은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오거돈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요. 예. 또 정권 후반기 말기니까 역대 정권이 다 그랬듯이 좀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고 가득 저 코로나19가 지금 1년째 계속 되고 있으니까 예. 서울보다는 서울에서 먼 지방일수록 더 그 충격이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가령 뭐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식당 정도를 제외하면은 온라인 쇼핑 같은 거는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에 업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는 오프라인 길거리 가게들이 그만큼 더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양극화라는 말이 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지방이 서울보다 한 두 배 이상의 충격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책임입니다. 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잘 하고 있는 드문 사례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그 오거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분을 대신해서 피해자와 시민들께 사죄를 계속 드리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번 보선이 위기의 부산, 수십 년째 계속 몰락만 거듭해온 부산을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 정치 선거가 아니라 경제 선거로 치러야 된다. 그런 점들을 힘주어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부산은 미래가 없는 도시입니다. 10년 네. 뒤에는 쭉쟁이만 남는, 껍데기만 남는 그런 도시가 될 거다. 회복도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은 25년째 계속 인구가 감소해서 이제 50만 명이 줄었고요. 노인 인구 비율이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도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이대로 가면 도시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의 운명을 바꾸는 시장이 되겠다고 제가 선언을 하고 출전했습니다만은 과거처럼 예산을 조금 더 따온다, 사업 한두 개 더 갖고 온다 그래서 부산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판을 바꿔야 되는 거죠. 판을 바꿔야 돼. 그래서 서울과 중앙정부의 뜨거움을만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도시로는 점점 이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도시 특히 서울에서 먼 도시인 가장 먼 도시죠. 네. 부산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그걸 위해서는 부산 혼자서는 힘들고 물론 부산도 이제 해양특별자치시로 만들어서 해양과 항만에 대한 자치권을 대폭 확대를 시켜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게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비로소 싱가포르처럼 이 경제적 교육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부산 혼자서는 힘드니까 경남 울산과 묶어서 부울경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이걸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장명했습니다.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서울과도 경쟁하면서 글로벌 교육과 비즈니스를 해내는 그런 꿈을 실현한다 그러면 부산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팔자를 한번 고쳐보자.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김영춘이다. 이렇게 시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달에는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가덕도 신공항이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2월달 통과를 마치 뭐 조건부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는 언론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만큼 2월 출마를 민주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압박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2월 입법을. 예, 2월 통과입니다. 2월 통과. 예. 그만큼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의 발전과 운명을 바꾸는 작업에는 중요한 요체라는 거죠. 아. 또 더 나아가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24시간 여객기와 화물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경제공항의 건설은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덕 신공항이야말로 단지 뭐 저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고추 말리는 공항을 지방에 왜 또 짓냐 이런 식의 무지의 소산에서 나온 그런 발언도 있던데 이미 부산 경제는 쪼그라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공항만으로도 김포공항보다 더 흑자를 많이 내는 공항입니다. 그런데 그 공항이 국제선은 포화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지 여객뿐만 아니라 지금은 화물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여객과 화물기가 동시에 24시간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공항을 만들어서 부산, 경남, 울산 경제를 지금보다는 신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산업구조로 대전환을 시켜보자. 그래야 지방의 미래가 열린다. 이런 차원에서 신공항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부산 다들 이렇게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 차기 새로운 시장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 요구들, 희망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랬을 때 우리 김영춘 후보께서는 경제 부분은 이렇게 해수부 장관 하시면서 예, 해수부도 경제부처죠. 예. 예. 그 부분에서 경쟁력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수부 장관을 맡았을 때 맡기 직전에 해운 분야가 초토화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대 선사이던 한진 해운이 파산을 했고요. 예. 물론 정부의 결정에 의한 겁니다. 그것도 엉터리 결정이었죠. 예. 박근혜 정부가 엉뚱한 기업을 하나 죽여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양 해운 선단, 유럽이나 미국 노선을 다니는 원양 선단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해운 매출액이 1년에 10조 원이 감소를 했죠.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을 하고 먹고 사는 무역국가인데 과거도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 배로 실어 나르는 그런 무역량이 30%가 채 안 됩니다. 아, 70%가 외국 배가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해운 산업이 초토화되는 상황이니 제가 맡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제일 큰 사명이 해운 산업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8조 원짜리 규모의 해운 재건 계획을 세웠고 그걸 통해서 세계 최대 최고의 컨테이너선 20척을 비롯해서 200척의 선박을 발주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기재부를 비롯해서 기타 부처가 반대가 심했어요. 밑반전탁이 물붓기 아니냐 이런 반대였죠. 산업은행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다 뚫고 돌파해서 제가 정부 전체의 계획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 그 해에 치러졌던 부산시장 선거도 출마를 못한 셈이 됐죠. 아, 예, 예. 근데 그때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뭐 밑빠진다고 물벗기라고 하던 그 사람들 요즘 와서는 저한테 사과를 합니다. 우리 김 장관이 진짜 통찰력이 있었다. 지금 작년부터 이제 한진해운 그 선복량 절반을 파토난 것들을 다 이제 복구해가는 중인데 그 배들이 배가 없어서 물건을 못 실어 나릅니다. 수출 운임이 두 배로 상승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현대상선입니다. 과거에 그 현대상선 지금 HMM이라는 부르는 그 선사가 대표 선사인데 이게 매년 한 10년 가까이 5천억씩 흑자를 내는 회사인데 작년에 제가 발주했던 그 배들이 이제 다 진수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만선 운행을 하면서 작년에 영업이익을 추정치로 한 8천억 이상 흑자를 내는 걸로 그렇게 좀 추산이 됩니다. 5천억 적자를 내던 기업을 8천억 이상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변모시킨 게 저 김영춘의 재건 계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보여줬네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도
제가 해운 재건 계획을 세울 때 수주량이 반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예, 그렇죠. 거제도나 울산이라 이런데 그 수주량이 반에 반토막이 나니까 수만 명씩 해고를 시키고, 그러니까, 네. 도시 전체가 다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부산도 해운 기자재 산업이 많아서 하청을 하고 그러는데, 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세웠던 8조 원짜리 해운 재건 계획으로 네. 가뭄에 단비 맞는 그런 계획으로 조선산업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제가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돌파해서 살려낸 그런 경험과 성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 여야 모든 후보를 통틀어서 네. 저처럼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네. 어려운 기업을 살려내고 산업을 재건시킨 그런 후보는 없습니다. 아. 이게 김영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2018년 선거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폭풍에 네. 따른 시민의 선택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민주당이 부산에서 다수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지금 뽑히는 부산시장의 잔여 임기 동안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만 따져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보궐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 임기의 부산시장은 부산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 그래서 정부, 여당, 또 부산시의회, 또 구청장들과 힘을 합쳐서 부산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국책사업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선거, 그런 시장을 뽑는 선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현명한 그런 판단과 선택이 있으시기를 약속을 대합니다. 요즘이 뭐 시사 예능 이런 뭐 장르가 생겼더라고요. 저는 그런 프로에 나가보지를 못했는데 네. 박후보님은 네. 뭐 강적들 썰전 네. 이런 시사 예능 프로에 가까운 네. 그런 프로에 많이 나가면서 굉장히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국회의원 3선을 하고 해수부 장관을 지낸 저보다도 네. 부산 시민들한테 훨씬 많이 알려져 있고 얼굴도 잘 팔려있는 네. 일종의 셀럽 같은 그런 분입니다. 네. 그런 게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언변이 아주 좋으시죠. 네. 이미지도 부드럽고 네. 그런 게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단점으로 본다면 역시 어려운 위기의 부산을 끌고 나가기에는 아. 큰 살림을 살고 어려운 그런 조직을 이끌고 그 위기의 그런 부산을 살릴 만한 그런 경험과 성과를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 아닌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국회의원 이런 건 해보셨지만 한 번은 해보셨지만 그런 정도의 경험으로는 추락만 계속해온 340만 명의 거대 부산시를 살려낼 만한 그런 통찰력과 경험, 성과, 정치력 이걸 검증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의 리더와 전쟁시, 위기시의 리더는 다르다. 네, 그리고 또 참모로서 역할하는 것과 수장으로 역할하는 것은 많이 다르죠. 장기나 바둑도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이고 그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막상 본인이 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경험의 한계인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뽑히는 시장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 1년 동안 신인으로서 시장이 되어갖고서는 연습하다가 시장 학습하다가 다 보낼 수밖에 없는 거다. 문제는 그 1년 안에 부산의 10년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큰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가덕 신공항 결정이 그렇고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그런 대형 국책 사업들을 결정하는 게 다 1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로서는 초보 시장이 연습할 1년짜리 시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이 여당 시장이야. 그렇습니다. 이걸 해낼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직 임기가 남아있고 또 180석의 민주당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부산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 예산도 확보를 하고 정부의 또 지지와 결정도 이끌어내야 되고 이런 일을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는 여당 후보여야 되고 그중에서도 국회 상임위원장과 장관까지 지내본 김영춘이 가장 책임자다. 저는 이렇게 힘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주장하시는 어떤 검찰개혁의 요체가 있죠. 그 추진해 오시는 게. 그래서 검찰이 과거에는 정권이 검찰을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또 총장이 되고 싶어하는 간부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해왔던 게 과거 정권의 생리였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이제 내려놓고 뭐 검찰과 충돌까지도 무릅쓰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게 작년 사태의 핵심이었습니다. 본질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충돌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절차의 문제나 뭐 태도에 관한 국민들의 불만은 분명히 저는 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본질은 검찰 개혁이었다. 정권이 더 이상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경찰과도 나누고 공수처와도 나누어서 서로 상호 견제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셨고 검찰은 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자기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작년 사태의 핵심이었고 문 대통령께서는 그런 점도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게 다 종말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출범을 했고 그러니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도 내 정부에서 검찰총장이다. 그러니 임기를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원점에서 돌아와서 저는 공수처도 이미 출범을 이제 한 일만큼 검찰도 또 공수처도 경찰도 자기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와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1월 14일이었던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났으니만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정말 진정 어린 사과 사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뭐 다스니 김경준 사건이니 BBK 사건이었던가요?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게 명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통절한 사죄를 해야 되고요. 뭐 또 그 통절하다는 말이 잘못된 말인가요? 좀 뭐 절절하게 사죄를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어떤 지금 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뭐 정치 보복으로 구속시켰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탄핵을 시켰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판결하면서 그 사유들이 지금 사법적 단죄 대상이 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국민들이 사죄를 해야죠. 그 바탕 위에서 국민적인 용서의 마음이 생길 거고 그렇다면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그런 사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들은 지금 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재판도 거부하고.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국민 화합을 원하지만 그분들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면 복권할 수는 없는 거죠. 가덕 김영춘입니다. 제 호가 바뀌었습니다. 더할 가짜의 덕덕자 가덕 김영춘이라고 바꿨는데 그만큼 가덕 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부산을 계속 몰락해왔던 수십 년간 형편없이 추락해왔던 이 부산의 운명을 다시 활짝 좀 꽃피게 만드는 희망의 도시를 바꿔보자 라는 게 저희 꿈이고 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은 보궐선거 임기 1년을 10년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10년, 20년 뒤에 2030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국제경제도시로 거듭나고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웅비시키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꿈을 반드시 실천하는 실현에 옮기는 그런 시장이 되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꼭 부산을 살리는 선거에 한 표 지지해 주시고 같이 우리 시민 340만 모두가 부산 팔자를 좀